11번 귀와 살이 열려있네요. 자, 11번 문제는 초반부터 영상 쓰기 문제를 골라주셨습니다. 그러면은 화면 문제 드립니다. 발령, 다시 바뀔 확률은 전혀 없는 거야? 꼭 네가 가야 되는 거야? 제가 워낙 유능하잖아요. 지가 일 못해서 쫓겨나는 것 같고 큰 소리는. 그 나라가 그렇게 춥다며? 그러니까 너는 가는 거야. 그러니까 너는 가는 거야. 자,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. 극 중에 삼이자 씨가 이렇게 대사를 했죠. 그 나라가 그렇게 춥다며? 그러니까 너는 이거 가는 거야, 이거. 자, 여기서 이거는요. 세상과 동떨어져 외롭고 불편하게 지내는 답답한 생활을 비유하는 사음절의 고유어입니다. 이 사음절의 고유어를 써주세요. 11번 영상 문제 네 분의 답 확인합니다. 귀 향사리에서 최규태 씨가 양으로 바꾸셨네요. 예. 네. 귀향사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게 함정일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. 그러다 귀 향이면 어떡하죠? 복불복입니다. 복불복이다. 자, 이 문제 네 분 모두 귀 향이 아닌 귀 양살이라고 답을 쓰셨는데요. 정답이 뭘지 확인해보죠. 그렇습니다. 귀 양살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귀 향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고요. 여기서는 귀 양살이가 맞았습니다. 처음 나온 공통쓰기 문제에서 골고루 점수를 가져갔습니다. KBS